제12호 태풍 남태우는 일본 가고시마 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서 부산 남남동쪽 부근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경상도와 강원영동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경상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도에 20에서 60mm,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내륙과 전라도 동부로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속보였습니다.